데뷔곡 누나 노 메퍼라는 그 곡에 제 목소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또 한 번은 셜록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음역대가 소화를 제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한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화가 또 많이 나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치열하게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가수 템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SM에 들을 수 있게 된 게 추움이니까 이제 노래는 당연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바보 같았던 게 변성기라고 이제 노래 레슨을 청각만 했어요. 듣기만 한 거예요. 노래를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목을 아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보컬을 조금씩 시키기 시작하니까 이제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 상태에서 녹음실에 들어왔는데 노래를 너무 못 불렀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멤버가 부르게 되고 파트에는 이제 제 파트라고 이제 적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코러스처럼 목소리가 튀어도 안 되고 묻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막 들으면서 그들 때 저의 자존심이랄까요? 가수로서의 이제 나의 자신의 위치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그 잘 수 있는 시간을 쪼개서 연습실을 가서 연습을 하고 네, 그냥 졸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피도 진짜 막 맨날 흘리고 막 노래 이렇게 연습하다가 그냥 쓰러져 잠든 적도 있었고 막 노래가 안 돼서 그때는 막 소리 지르다가 목이 가고 막 자기 스스로를 찍질하면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매번 시작하는 그 투어의 첫날 오프닝 항상 울컥해요. 약간 아 빈자리 있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이러면 아 몰라 몰라 이런 스태프들이 아무도 안 알려줘. 우리끼리 막 당연히 찾겠지 찾겠지 하지만 한편으로 막 걱정도 되고 이제 열려서 이제 딱 꽉 차고 팬들의 함성을 딱 듣고 그 섹션이 끝나고 쉴 때 있잖아요. 그럼 멤버들끼리 얘기해요. 야 봤냐? 야 울컥하지 않았어? 맞아 울컥했다고. 서로 막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뭔가 다들 욕심이 많다 보니까 무대에서 진짜 그 필요 이상 에너지 많이 쏟는 다음에 무리를 많이 해요. 다칠 정도로 또 한 번 너무 긴장돼 있는 상태에서 무대를 하니까 힘이 너무 들어가서 이게 쥐가 온 거예요. 양 다리가 전체가 이렇게 쥐가 와가지고 풀 수도 없고 그래서 내려갔어요. 무대 아래 테이핑을 다 감았었어요. 그 다리를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러고 나서 무대에 올라갔어요. 미친 듯이 빼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뭔가 지고 싶지도 않고 떳떳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러다 진짜 다치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막상 무대에 서면 그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슬럼프요? 그냥 막 부딪혔어요 저는. 제가 이번 콘서트에서 라이브를 좀 많이 도전을 했어요. 근데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룹으로 했을 때 이제 파트니까 되게 정말 수월하게 잘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하게 되면은 이 숨이 너무 차니까 이거에 대한 되게 불안감? 막 정말 숨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이겨낼 것 같은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그냥 막 뚫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하려고.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신감도 오히려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진인사 대천명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뭔가 욕심을 가져서 한 거에 비해 막상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냥 마음 편히 할 때 그냥 열심히 하면 언젠가 그 보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태민 이태민 이태민.